샬롬. 매주 볼만한 가톨릭 콘텐츠를 골라 콕 집어 추천해주는 콘텐츠 가이드 우리입니다. 매. 어떤 색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지? 지난주에는 분명히 진한 보라색이었는데. 아, 대림 아벤투스. 아, 대림촌은 왜 켜는 거지? 누가 좀 속 좀 시원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전래력이 궁금하시다고요? 대림의 의미를 재미있게 알고 싶으세요? 매주 전래력에 따른 교회의 전례와 신앙생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전래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이해를 불러오는 대림개편 신설 프로그램 오다주? 오다주? 오다주. 오늘 다시 주님께를 소개합니다. 오다주, 오늘 다시 주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전례는 물론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깊고 풍성한 얘기를 좀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요. 정통의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이영재 신부님과 함께 오늘도 한 주 함께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부님 1주를 보냈잖아요. 2주를 보내야 합니다. 1주와 대림 2주에 다른 마음가짐,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탄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다독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동받았어요. 뭐, 그죠? 영다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뛰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 감정 전체가 내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오케이.